스타들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스타 말말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2008년 상반기에 있었던 연예계 최고의 말들만 뽑아봤는데요. 스타 말말말 베스트 5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은 소녀시대! 아, 네. 저 굉장히 트로트 좋아합니다. 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서요. 재롱 많이 떠는 바람에 트로트가 익숙해졌네요. 네. 뭐 카스바의 여인, 뭐 당돌한 여자, 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귀엽고 깜찍한 소녀시대가 부르는 트로트는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키싱유를 트로트 버전으로 그럼 불러드리겠습니다. 잔스러운 너의 키스, 잔스러운 너의 키스의 기분이죠. 시키지 않은 건 하지 맙시다. 연예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야생 원숭이라는 애칭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앨범 발매 일주일 만에 정상을 차지한 MC몽. 자신만의 특별한 매력을 공개했는데요. 제 매력이요? 비호감인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막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진짜 막 떠들고 이런 편은 막 유쾌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너무 막 가볍진 않거든요. 근데 쇼프로에 하다 보면은 솔직히 제가 아닌 모습이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한 옆집 오빠 같기도 하고 어쨌든 또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는 그리고 또 그 일 하는 딴따라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몇 분들이 그런 점을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상, 그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창작 작품상을 장관님께서 유인천 장관님께서 받아주시죠. 그러던 그가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대필 발언으로 인해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거 정말 위험한 발언이고요. 굉장히 섭섭해요. 저 그 양반하고 옛날에 CF도 찍고 저 그 양반하고 옛날에 CF도 찍고. 네, 소녀시대의 트로트 사랑과 MC몽의 매력 그리고 유인촌 씨를 향한 스타들의 상반된 시선 등 역시 재치 있는 말들이 참 많았죠. 자, 그렇다면 2008년 상반기 최고의 어록 베스트 2위와 1위는 어떤 것들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휴일날 그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그 옛날 흑백 영화들 보는 것도 좋아하고, 로마의 휴일, 브렉퍼스트 앳 티파니, 그런 옛날 영화들을 보면서 집에서 욕조에 물반 꼭 빨간 꽃을 띄우고 누워있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 욕조가 없잖아. 네? 집에 욕조가 없잖아. 아, 욕조가 대야가 있죠. 대야가 있는데 고무 함지방. 욕조는 저에게는 충분히 커요. 제가 그 욕조 마냥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대야 안에.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네? 대야 맞아요. 그래, 대야야. 뭐 빨래 대야야. 맞아. 근데 나한테는 욕조야. 웃음이 좀 닮아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웃음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예, 톤이 높잖아요. 나경원 씨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저와 박수 치고 같이 웃다 보니까 이 동작도 좀 커지고요. 그리고 웃음이 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두 톤 정도. 예, 그래서 가장 제가 느끼기에 많이 닮은 것은 웃음. 예, 얼굴 부위 중에는 입이 좀 본인이 나온 것 같다고.
저도 언뜻 보니까 나경원 씨가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입이 좀 예. 아름다운 나경은이 유재석의 입을 닮아간다. 아찔한 합성을 시도해 보는데요. 부부가 아무리 일심동체라지만 더 이상 닮아가면 안 될 것 같죠. 스타들의 재치 넘치는 말들 때문에 팬들은 웃을 수가 있었죠. 자, 스타 말말말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어록들로 다시 올게요.